성격 좋기로 소문난 배우 정준호는 연예계 유명한 마당발인데요. 어제 새 영화 역전의 명수 개봉을 앞두고 열린 VIP 시사회에서도 역시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유정 기자입니다. 동생은 서울법대. 그것도 그냥 수석으로 다 붙어갖고 군사바닥이 난리가 났는데. 역전 국밥집에 사는 명수의 통쾌한 인생 역전극을 그린 영화 역전의 명수. 각시다문이 빛을 보려면 어쩌겠냐. 정준호가 일란성 쌍둥이 명수와 현수 역을 맡아 열연한 영화 역전의 명수에 VIP 시사회가 어제 저녁 서울 강남 신사동의 한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정준호, 손님 맞으랴 팬들 상대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친한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어색해요, 이런 자리가. 오히려 관객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이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어색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VIP 사회가 가장 떨리는 날이에요, 사실. 아이고.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한 정준호. 역시 많은 손님들이 정준호를 축하하기 위해 시사회장을 찾았는데요. 영화 사랑하는 거를 내가 선배인 내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영화도 잘 되길 바라고 특히 이번에 1인 2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다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경우를 봐도 분위기 좋았을 때 결과도 좋거든요.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예요.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보겠습니다. 극장 안에도 역시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두 가지 배역을 동시에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그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 아주 술도 다 끊고 하여튼 열심히 한 걸로 봐서 하여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무대 인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역전의 명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러 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마 밝은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로 올 한 해가 좀 활짝 아주 좋은 일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재밌게 촬영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두 시간 내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2역을 꼭 해보고 싶어 욕심내서 영화를 찍게 될 때는 정준호의 연기는 오는 15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이텐스타 김유정입니다.